안녕하세요. 안티옥 박사 수제자 청우, 엘리트 명리학자입니다. 오늘은 엘리트 명리학자가 들어갔네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교하고 뭐 고등학교, 제가 또 자사고 출신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다 얘기를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엘리트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엘리트 명리학자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쪽 이거 무속인 분들이나 이거 명략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학력이 좀 짧거든요, 다들. 그래서 가만 끊깁니다. 좀 박사까지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희 사부님도 박사시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대학원 못 가고 있는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대학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좀 재밌는 것좀 갖고 와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네, 오늘은 사람들이 명리학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세 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돈 벌지? 메모 좀 하세요. 아니요. 돈, 그리고 명예,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합격을 언제 직업, 하는지, 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연애. 학교, 연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연애 파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연애 파트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제주 고객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연애는 잘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연애 어떤 얘기 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그 끝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도 많지만 예. 둘중한 명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많은 문제가 들어왔는데 내 애인이 바람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주를 통해서 바람기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 알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주를 통해서 바람길을 알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이 사주를 딱 보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거죠. 이 사람 바람기가 있겠구나를 알수 있는 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서 지금 커플들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계시는 커플 한30% 떨궈낼 각오를 하고서 한번 찍어보죠. 한번 30% 한번 떨궈내 봅시다. 지금부터 바람기를 잡아서 이 바람기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두 가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녀니까 남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바람기는 남자가 제가 상담의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바람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기가 많은 경우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휴대폰 켜세요. 휴대폰 켜시고 만세력 딱 여세요. 그 다음에 자기 배우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금부터 생일 입력하세요. 딱 입력하시고 만세력 좋아요하기 딱 눌러요.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바람기가 많을까? 첫 번째, 사주 그 명식에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편재, 정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많다. 그럼 바람기 있어요. 사주에 편재, 정재가 많다. 그럼 바람기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관이라는 게 있어요. 편관, 정관. 그게 여기에서 년, 월, 일, 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연주부터 관하고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나 관성 일찍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바람기가 있는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대운이라고 써 있어요. 대운에서 보시면은 10대 때 재성 또는 관성, 편재, 정재 혹은 정관, 편관 요게 같이 짜고 들어왔다. 이 사람 바람기 있어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공통된 건데 거기 보면은 합충 이런 게써 있을 거예요. 합이 많아요. 합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바람기 있습니다. 남자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재성도 많고 관성도 많아요. 그리고 재성과 관성이 대운에서 10대 때부터 들어오고 그리고 연주부터 재관이 재성과 관성이 쫙 들어왔다. 아. 있구나. 끼가 있구나.
그때부터 조금 조심하시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럼 우리 여자 것도 한번 파헤쳐볼까요? 30분 떨궈내야 되니까 웬만한 건 다 얘기드릴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있어요. 식신상관, 그리고 편관, 정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남자랑 똑같아요. 관이 많다. 편관, 정관이 사주대에 많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남자 의식해요. 이거 100%입니다. 그리고 식상이나 관이 연주부터 있다. 그리고 대운에서 10대 때부터 관성하고 식상이 있다. 그러면 여자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하고 관성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식상하고 관성이 일찍 잡히고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그 여자 남자 공통적으로 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천간에도 위에 한글로 써 있었거든요. 만세력에 합이 많다. 그 지지에도 합합 뭐 육합 그리고 뭐 삼합 이렇게 합이 많잖아요. 있어요. 왜냐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하고 부안을 동하거든요. 그럼 꼬시면 훅 넘어가요. 자,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거를, 이거.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나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바람기가 많은 일주로서 얘기해드릴게요. 내 배우자가 이 일주다. 그러면은 주색 황음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끼가. 자, 갑자 일주. 다음에 을사일주, 다음에 정묘일주, 병호일주, 다음에 신해일주. 신해일주 특히. 신해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욕하지 마세요, 신해일주 분들. 제가 신해일주 분들께 감명을 하다 보면은 성추행 이런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 신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안 좋았을 때 사주가 깨진 사람들이요. 사주가 좋으면 신해일주도 잘 나갑니다. 신해일주 막 그 성추행 이런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에 계유일주. 지금 말한 이 여섯 개의 일주가요, 약간 끼가 넘쳐요. 그래서 좋아해. 그래서 내 짝꿍이 이거다. 그 한 번쯤 의심해도 돼요. 지금 벌써 이걸 보시고 오늘 저녁에 한바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새끼가 과거에 바람 한번 폈었는데 또 피고 있나?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주에 도화가 많으면 바람기가 있어요. 세력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편야도화라고 해서 내 일주 모두에 도화가 잡혀있다. 자, 오, 묘, 유. 예,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바람기 있어요. 그리고 을, 유, 을, 묘,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여자. 을, 유, 을, 묘, 일주 여성분들은 내가 을, 묘고 을, 유다. 내 배우자가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예, 못된 놈이다.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을유일주거나 을묘일주다. 아니, 기묘일주다. 을유, 기묘일주다. 그러면 아, 나는 바람피는 거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필터링 잘 하셔야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내가 바람피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한 전국에 있는 커플 한 30, 40%는 떨궈낼 것 같은데요? 20, 30%, 30, 40%는 될 것 같은데? 바람피 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사주를 상대방 사주를 알면 이 사람이 언제쯤 바람을 필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확한 일자는 아니더라도 시기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이 바람이라는 게 참 피면 안 되겠지. 바람 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바람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와요, 바람.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를 듣게요. 바람이 운이 들어와요. 여자 운이 아, 들어와. 연애 운. 그런데 이 친구가 바른 사람이야. 딱 끊어내겠지. 근데 좋아해. 잡지. 근데 그 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너무 복잡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알려주고 싶은데. 예. 너무 많은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못 알려줘요. 지금 바람기 있는 사주 특징을 대충 이렇게 몇 가지만 알려줬는데도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기법이 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내 바람피는지 생일만 갖고 나한테 오셔. 내가 얘기해 줄게. 네. 그러면은 그때 조금 이렇게 잘해주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하면은 좋아지겠죠. 뭐 그와 더불어서
바람기가 있고 이별수 같은 건 내가 또 기가 막히고 이때 이별하겠네. 아, 근데 또 바람이 연애할 때 바람 피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결혼해서 바람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달라요. 결혼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은 사주 명식을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근데 연애할 때는 요런 유치들이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게 있다. 이거 아시면 돼요. 바람을 언제 필까는 물어보셔야 돼.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바람 피지도 않았는데 싸워요. 재미로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번 편 재밌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